테니스를 하면 쇼메이커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긴 합니다. 마지막에 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, 이번 MSI 전체적인 경기가 실력적인 면도 그렇고 컨디션적인 면도 그렇고 다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매일 경기 보면서 응원 되게 많이 했는데 고생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잘 했는데 결과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준우승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쉽게도 생각하죠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이미 끝났는데. 도하 형이 좀 많이 화난 것 같던데 화 좀 많이 추스리고 우리 경기 때 좀 더 편하게 해줘요. 아 뭐 MSI 결승 끝났을 때 화 많이 났죠. 화 많이 났는데 그래도 이번에 T1전 이기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. 진성아 잘 부탁한다. 화 좀 풀어줘. 와 쇼메이커 선수 보는데 지르더라고요. 잘하더라고요. 쇼메이커 선수가 많이 성장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랑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커스가 이제 날이 갈수록 디테일이 되게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약간 미드 같은 경우에는 커스랑 비등비등하거나 이길 선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 미드는 그래도 제 허수가 누가 나와도 다 이겨주지 않을까요? 아유 당연히 이겨야죠.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. 미드 뭐 저는 믿기 때문에 사연 경을 주연이랑 믿고 가겠습니다. 저희는 바텀대로 바텀 할 거 하겠습니다. 내가 테디 선수와의 상대 전적이 되게 좋은 걸로 아는데 24-16 괜찮네요. 나름 괜찮네. 고스트 만나면은 너무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뭔가 급해져요 제가. 왜 그렇게 죽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베스트 형님들 MSI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 너무 일정이 빡빡하잖아요. 저희한테 2-0으로 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팀들 잡으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빨리 상대 팀을 만나서 이겨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냥 동아한테 최근에 많이 져가지고 이번에 좀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. 누구는 꼭 져야 되고 누구는 꼭 이겨야 되는 이 각박한 현실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. 상아가 미안한데 이번에도 승리는 우리가 가져갈게. 담원이랑 상대 전적 12-4라는데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상승을 뒤집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담원에 들어오고 나서 T1한테 진 적이 없는데 이 기록을 이어서 계속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뭐 실수 안 나오게 제 할 거 잘 하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텀 라인저 이번에 쩝디의 캐리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. 전통의 SKT 킬러 칸이 돌아왔습니다. 얌전히 목을 빼드시고 저희한테 승리를 넘겨주시면 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